여러분,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동산법 어때요? 해보시니까 할 만하죠? 이 부동산법은 하면 할수록 즐겁고 흥미로운 과목이 되죠.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공법 결코 어때요? 어려운 과목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하고 호흡을 잘 맞추셔서 바로 열심히 하시면 공법 아무것도 아니죠.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그러면 60페이지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그 1번 상위 계획의 부합해서 동그라미 1번은 꼭 체크해서 읽어보실 거. 아까 했죠? 도시 군관리계획은 광역 도시계, 이거 광역 도시계,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상태에서 이 도시 군관리를 만들려고 한다 하면 이건 하위계니까 상위계획에 부합된다. 이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도시 군관리계획이 상위 계획에 바로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 또이 광역 도시계획보다 더 상위 계획이 또 국가계획 있잖아요. 국가계획 있죠. 그래서 국가계획이라든가 광역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 군기본계획 관리계획보다 더 상위계획인데 이런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바로 그 도시 군관리에 대하여 이 관할 특광 특특시장소에게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좀 조정을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기한을 줘서 요구했는데 밑에 그 특광 특특시장소가 말을 안 듣고 있다. 그러면 직접 국토교통장은 그 도시 군관리를 위반해 가지고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것입니다. 또 역시 이 도의사라는 자도 도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의사도 자기 산하에 있는 시장 군수에게 야, 너네 지역에 있는 도시 군관리계 그 도시 군관리계 상위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일정 기한까지 상위계에 부합하게 조정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를 했는데 말안 듣는다. 그러면 직접 바로 상위계에 맞게 위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2번도 꼭 읽어두셔야 돼요. 용용용 기사집을 담아서 위반을 하려고 할 때에 위반을 하게 되는 그 장소는 특광특특시군에 있는 땅에 있다 하죠. 그 특광특특시군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천 국토로 들어가서 이렇게 배치해 보면 모자이크로 쫙 구성되죠. 그래서 전 국토는 이 특광특특시군의 행정으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이 도시 군가를 위반해 나갈 때에는 지역적 특성이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도시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산촌, 오촌, 이런 농촌이 있단 말입니다. 지역적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감안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되지. 획일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로 3번, 마지막에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받으시고. 가로 3번, 동시반도 꼭 읽어두세요. 자, 읽어봅니다. 이 광역 도시계, 도시군 기본계란 게 관리 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죠. 이두 가지 계획은 정책 계획서고요.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관리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 계획이 바로 광역 도시계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하위 계획이라 하여서 상위 계획을 꼭 만들고 난 다음에 하위 계획 도시군가를 위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책계획서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계획서인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도시군가를 함께 위반을 할수 있다. 동시에 위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마지막에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 4번 나오죠. 가로 4번은 통과해도 돼요. 가로 5번 볼까요? 이 도시군관리계 수립 기준. 기준. 이 역시 광역 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또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 다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기준은 바로 이 국토 관리를 하고 있는 총괄 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딱 깃발 잡고 기준을 딱 정해줍니다. 기준을 딱 정해준다. 기준은 다 누가 정해주는가? 수립기준. 기준하면 국토교통부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시험에 잘 나와요. 세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권자는 각각 계획마다 다르지만 기준만은 다 일괄적으로 누가 잡아서 딱 정해주냐? 국토교통부 장관 가로 5번 도시군관리계 수립기준 거기다 줄 거예요. 마지막에 그 둘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기다 줄 것이고 마지막에 정한다 이렇게 뭐 수산장 보호구역 증량 도시군관리계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지만 그거 몰라도 돼요.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해양수산부장 신경 안 써도 돼요.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만 좀 봐두세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상위계획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제시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또 개별사업과의 관계 도시성장 추세를 고려해서 수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3번 이제 이 도시군관리계 2반 제안으로 들어갑니다. 2반 제안은 별도로 중요하니까 중요표를 해가지고 내용은 얼마 안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 5개 이상을 딱 쳐가지고 2반 제안입니다. 2반 파트가 아니라 2반 제안이다. 이거 정확하게 용어를 좀 받으세요. 이때 2반 제안은 별도로 바로 61쪽 가로 1번 제안사항 62쪽 가로 2번 동의 확보 기준 가로 3번 바로 2반 제한 요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바로 가로 4번 5번 2반에 대한 절차 해가지고 나오죠. 그 내용이 바로 저 동그라미 3번 비용 부담까지 여기까지가 2반 제한 파트예요. 딱 거기까지가 2반 제한 파트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되겠다. 체크해 두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꼭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이 파트에서 알아둘 거 2반 제한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컨대 뭐 아파트 건설회사가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저 지방에 천안 내려와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 온다. 땅을 구입해서 밀어가지고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 온다. 그러면 그 자가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 이해관계자도 주민도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이반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내면 누구한테 제안서 될까요? 이반권자한테 되죠. 그런데 아까 그 이해관계자라는 자가 천안시에 들어와서 그 무슨 이반을 제안하고 온다. 그러면 제안서는 천안시장한테 내는 겁니다. 그 자가 뭐 청주시가 있다, 세종시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창원시가 있다, 뭐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이반권자에게 이것 좀 이반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내는 것이죠. 주민들도 자기 거주지에 그 이반권자에게 제안서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반을 제안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제안할 수 있는 자 두 가지로 공부했죠.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반을 제안할 때에 제안서를 내게 되는데 이반권자에게 내게 될 때 이반권자가 이반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나요? 여섯 개 있다고 그랬죠. 이 여섯 개를 머리에다 딱 입력해야만이 연결되죠. 이때 여섯 개 중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이반을 제안할 수 있냐? 결코 그건 아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땅이 용도적상 개발이 쉽지 않는 저 보존 녹지이다. 보존 녹지인데 그 땅을 아주 땅값이 팍 올라갈 수 있는 중심 상업적으로 이렇게 용도적을 변경 좀 해주세요. 라고 제안서 낸다면 우리 국민들 일하겠습니까? 그것만 노리겠습니까? 그것만 노리죠. 그래서 야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법에서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받고 있습니다. 대못을 박아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제안할 수 없고 딱 네 개만
제한을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그 네 개가 뭔데 이걸 여러분이 그냥 시험 공부해요. 네 개를 딱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개가 뭐냐?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이거 다 아니다. 네 개를 딱 추려서 뭐랬다 돼야 된다? 자, 이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 하나, 지. 그 다음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 지역을 바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좀 지정을 해주세요. 주로 이것은 이해관계자인 아파트 건설회사 이네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해가지고 지정 제한서 낼 때에 바로 그 땅 편입될 땅 주인들의 바로 동의서 받아서 내게 되는데요. 동의서 받아서 냅니다. 내가지고 이제 지정을 만약 해 나갈 수 있는 위반을 해가지고 결정했다 그러면 이 이해관계도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아파트 건설할 때 땅 주인한테 매수할 때 일부가 좀 반대하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바로 절차 거쳐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딱 매도청에서 돈 주고 내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때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제한서를 낼 때 제한을 받았던 그 특광 특특시장 순위 지자체장 이네들 그냥 제한을 수리할까요? 서로 협의하겠죠. 야,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한 계획을 위반해서 바로 결정해 줄 테니까 네가 그 안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할 때 그 도로 좀 확보해 가지고 그걸 설치해서 아예 통째로 우리 시한테 기부 제한을 할래? 이렇게 둘이 조율해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하면 서로 윈윈하니까 바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수립 변경에 대해서 제안서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제안할 수 있냐? 이 기반시설, 기반시설 뭐예요? 공원 좀 설치해 주세요. 정비해 주세요. 그리고 개량 좀 해 주세요. 이건 주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만약 위반을 반영해가지고 제안을 했던 것을 반영해서 위반해서 결정해서 만들어간다 그러면 제안자인 주민만 이깁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바로 이 용도주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 그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바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지구가 있어요. 그 지구를 뭐라고 하느냐?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라 합니다.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라고 그래요. 이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를 지정하게 되는 이유는 공장을 주로 신축한다, 증축 뭐 이런 거 할 때 지정하거든요. 그래 이것은 만약 제한을 해 가지고 그 지구가 지정됐다 여기다 공장을 신축한다, 증축한다 그러면 그걸 제안했던 제안자만 득이 될까요? 공장이 탄생되면 바로 고용 창출이 있으니까 전체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요? 전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뭐 장소 저기 어느 지역 마을에다가 취락지역을 지정해 놨는데 그 취락은 마을을 정비해 주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불황민들이 다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면 취락지구 전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그 동네를 다시 한번 탈바꿈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지구, 취락지구를 폐지하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로 좀 대체를 해 주세요. 지구 단위로 대체를 좀 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제안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것만 제안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도시 군 관리계 이방권자 보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반 제안을 하고 있는 파트를 보고 있죠. 이반 제안에서 자 첫째 이반 제안자가 누가 있는가?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포함된다 그랬고요. 이 자들이 이반 제안할 때 제안사항이 뭐가 있느냐? 이반 제안사항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가지.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2하고. 네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다. 첫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둘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현황과 지구단위 수립 변경. 그다음에 산업통 개발 신규 지정과 변경. 그다음에 바로 대체,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해 주세요라는 대체.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할 때 기, 지, 산, 대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제한사항 네 가지가 있다. 기지산, 대체. 이때 이런 것들을 제안할 때게 말입니다. 이 제안자는 이방권자님한테 바로 제안서를 내요. 제안서요.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하겠죠. 입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서식이 있어요. 제안서 작성해서 내야 되겠죠. 이때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제안서만 딸랑 작성해서 내면 아니 되고, 왜 제안하는가 라는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서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따 좀 해주세요 라는 도면과 서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를 작성해서 이반 제안자인 주민과 관계자가 이방권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그 제안하게 되는 건에 대한 도시 군갈계획 도서하고 그 계획 설명서가 첨부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해달라고 제안할 때게 어따 해달라고 할까요? 1. 자기 마음속에다가, 2. 하늘에다가, 3. 토지에다가. 몇 번일까요? 토지죠. 그러면 이 기반시설인 그 공원을 여기다 좀 설치한 계획 좀 위반해 주세요. 여기다 도로 설치한 계획 좀 위반해 주세요라고 기반시설 설치용비 계량권을 제안하려고 한다. 또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좀 지정해 주세요라는 건을 제안하려고 한다. 여기다 산업통 개발 신규 지정과 변경권을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 내려고 한다. 이렇게 하게 될때이 땅이 자기 땅도 아닌데 막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안에 편입될 땅주인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반발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 제안을 하게 되는 지역에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 요건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이때 세 가지. 기지산, 이렇게 있잖아요. 기지산 대체 해가지고, 이런 기지산 대체 해가지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이런 것들, 기지산 대체, 아까 바로 네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네 가지 중 제안을 하게 될때 동의 확보비를 잘 짝짓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두번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60. 몇 페이지 있나요? 2페이지 있죠. 박스 안에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죠. 그걸 잘 봐두셔요. 자, 동요권. 이걸 여러분들은 꼭 암기를 해야 되겠다. 암기, 동요권. 자, 이 기반시설인 뭐 도로, 공원 이것들은 5분의 4. 나머지 지산 대체는 3분의 2. 그래서 5분의 4, 3분의 2. 이 수치를 달달달. 그래, 5분의 4는 기반시설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은 5분의 4. 나머지 지산 대체는 3분의 2. 이때 이 토지 면적의 5분의 4, 3분의 2상을 확보해서 동의서 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여기에다가 공원을 설치한 계획을 이반 제안하러 온다. 그때 여기 보니까 5분의 4를 확보해서 동의서 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땅은 국가 거다, 뭐 지방 자치단체 거다, 이 땅은 개인 거, 개인 거, 개인 거, 개인 것이다. 면적은 같다라고 가정할까요? 그래,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 개인 거예요. 개인 거. A 거, B 거, C 거, D 거, E 거, 면적은 똑같아. 이건 국가 거, 지자체 거고, 이건 개인 거예요. 이건 사유지라고 그래요. 개인 것을 사유지라 하죠. 국가 거 지방자치단체 것은 뭐라고 하냐? 국가 것은 국유지, 지방자치단체 것은 공유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이 안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 공원을 설치를 한 도시 군 관리계획 2반을 제안하게 될때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 받아와라고 하는데,
이 5분의 4 이상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 안에 국공이 있다면 이 국공이는 제한다. 사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면적 계산하고 그중에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동의 받았다 합시다. B것도 A것도 동의 받고 C것도 받고 D것도 받았어. 2가 반대했어. 그래도 제한서 들어가면 5분의 4 찼으니까 이때는 동의서가 수리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의가 있다면 그건 제한다. 포함한 것 아니다. 이것도 기출된 바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박스에 보면 나와 있죠. 가로 2번에 국공지는 제한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볼까요? 이 산업유통개발증주. 이 산업유통개발증주는 주로 그 공업기능 공장, 물류통기능 창고 이런 것들, 물류센터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 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산업유통개발증주를 지정해달라고 할 때게요. 이것 좀 여기다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주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공장 같은 거, 물류센터 창고. 이런 것들은 아무 곳에다가 해달라고 제안서를 낼 수는 없어요. 이거 여기가 주거적인데 용도적상 주거적이다. 근데 여기다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여기가 막 공장이 들어오고 창고가 들어오고 물류센터라면 주민들로 분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주의 지정을 제한하게 될 때는 그 용도적은 다음 같다. 가로 3번을 볼까요? 가로 3번 보면 2번 지정 대상적이 무슨 적일 것을 요구한다? 자연 녹지이라든가 계획과적이라든가 생산관리적일 것을 요구한다. 그때 그런 지역,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주의 지정을 제한할 때에는 그 땅이 자연 녹지이라든가 생산관리직이라든가 계획관리직을 요구합니다. 이때 이 지역에다가 산업통개발진흥주의 지정을 제한하게 될 때 면적은 최소가 1만 용토 이상, 최대는 3만 용토 미만일 것을 요구하죠. 이 정도를 좀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다만 오른쪽 페이지 3번으로 오셔가지고 이때 이 산업통개발진흥주의 지정을 제한하게 될 때게요. 만약 그 지역이 이렇게 산업유통개발진흥주의 지정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 땅이 일부는 계획관리죠. 일부는 뭐 생산관리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1만 정부터로 좀 산업유통개발진흥주의 지정을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했을 때는 계획관리적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5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50% 이상은 돼야 되니까 바로 이 1만 정부터의 규모로 지정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5천 정부터 이상은 돼야 되고 나머지 지역은 5천 약간 못 돼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용도지를 묶어서 제한서를 낼 때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은 돼야 된다. 이 정도는 좀 눈으로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넘어가셔서 가로 5번을 좀 보시죠.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2번도 봐두시고 5번, 4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이반 제안서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반권자에게. 그러면 이반권자께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때 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에 그걸 통보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통보를 해주는 기간은 오늘 제안했다 그러면 제한일로부터 며칠에 통보가 이루어지든가 45일 이내.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중요표 가지고 교재에다 달달달 하십시오. 근데 이분들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바쁘면 법적으로 이래 하나요? 며칠을 연장해서 통보하면 되냐? 이래 바로 30일을 연장해서 통보할 수 있다. 여기다 체크. 이래입니다. 30일 연장. 그리고 이반권자가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 뭐 수산장 보건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도의사가 있었죠. 그래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도의사를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는데 약조로 이걸 시도사라 해요.
그래서 이네들 이방권자죠. 그리고 시장 군수가 있었죠. 이네들 이방권자인데 이방권자들은 제안서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혼자 판단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바로 자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중앙도시는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은 바로 자기 시도 시군에 있는 지방도시의 자문을 걸칠 수 있다. 자문을 걸칠 수 있지 꼭 자문을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걸 꼭 받으세요. 임의적이다. 거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에 동그라미 4번 중요합니다. 만약 그 건을 이방권자가 받아들여서 수용해가지고 그걸 위반하는 절차 또 결정하는 절차상 비용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비용 부담 문제가 중요한데요. 비용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을 제한자에게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담시켜야 된다. 그럼 된다는 거. 임의적이지 필수인 거 아니다. 의무적인 거 아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다 포인트 잡으세요. 부담시켜야 된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럼 틀려요. 꼭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그 비용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또 쉬었다가 이어서 64페이지 위반 절차 결정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